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헤어 제품 추천 영상인데요. 제 유튜브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상 시작부터 추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 시작부터 추천한다고 얘기를 하고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로 사용해봤지만 오늘 소개할 제품이 진짜 제 마음에 완벽하게 쏙 들었기 때문이죠. 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 머릿결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머릿결 부분이 제 정확히 투톤으로, 이 위쪽 까만 부분은 제 자연 곱슬머리고요. 이 아랫부분이 손상모예요. 작년 1년 내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컬러를 바꾸고 다시 탈색을 했다가 또 염색을 했다가 이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진짜 마지막으로 완전 새까만 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지금 그 까만 염색이 빠져서 여기 이만큼 갈색이 됐고, 사실 탈색했을 때 머릿결이 진짜 충격적으로 안 좋았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머릿결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용실에 갈 때마다 머릿결이 진짜 많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드라이도 잘 안 묻고 조금만 습하면 이렇게 부시시하게 팍 올라오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손상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어노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 EX 입니다. 어노브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닥터포헤어의 손상모 전문 케어 브랜드로 지금까지 총 4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어요. 제형이 좀 독특한데 바세린 같은 젤 크림 제형으로 쫀득한 느낌이 들고 젖은 모발에 바르면 부드러운 크림처럼 변해서 영양감을 진짜 빠르게 전달해줘요. 극손상모 단백질 충전팩으로 펌이나 염색, 열에 손상된 모발 큐티클 거칠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용 전과 후의 머릿결 차이를 보고 진짜 놀랐던 게, 제가 손상모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노브 트리트먼트를 쓴 다음에 머릿결을 만져보니까 아, 나 진짜 손상모가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머릿결이 엄청 부드러워져서 나는 그동안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털을 달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버하는 것 같고 과장하는 것 같지만 진짜 과장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살아나서 부드럽게 찰랑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헤어 트리트먼트나 팩들은 제형이 되게 무겁거나 끈적거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쉽게 기름지는 경우가 많고 이 뒷목에 트러블이 올라올 때도 꽤 많거든요. 근데 어노브 트리트먼트는 쉽게 떡지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게 영양감을 채우는 느낌이라 부드럽고 진짜 매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처럼 이제 손상모인데 머릿결 케어한다고 이것저것 바르기는 진짜 너무 귀찮고 무거운 트리트먼트는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아, 그리고 이게 향이 진짜 좋은데 시트러스에 플로럴 머스크가 아주 살짝 섞여가지고 되게 상쾌하고 시원하면서 부드럽고 포근한 향이 나요.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향이고 또 향이 은근히 오래 지속되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보내주신 제품 중에 제가 다 써보고서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 실크 오일 에센스인데요. 드라이기 사용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펌핑해가지고 이제 젖은 머리에 바르는데 제형이 엄청 가벼워요. 또 흡수력이 진짜 빨라서 끈적임 없이 머리카락에 싹 흡수되고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살아나는 느낌인데 잔여감이 전혀 없어요.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극손상모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이 건강한데도 좀 케어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마른 모발을 사용을 해도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이 실크 오일 에센스도 진짜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이 트리트먼트랑 오일 에센스 조합이 가장 베이직하고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이 에센스도 향은 트리트먼트랑 동일하고 얘가 조금 더 향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헤어 제품 추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진짜 이 가벼운 부드러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두 제품 다 쓰면 이거 무조건 또 구매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